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정속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거 잠깐 한번 시험 나올 만한 거 복습해 볼까요? 자, 요즘의 대세가 what을 쓸 것이냐. what은 항상 불완전이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험장에 갔더니 앞에 이렇게 더명사가 딱 붙어 있어요. 자, 이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얘는 선행사를 앞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죠? 뭐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행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보시다시피 여기에 what을 쓰지 말고 선행사를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걸 뭘 쓰라는 거야? 사람이면 whom 중에서, 사물이면 which나 that 중에 써야 되죠. 자, 그럴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that을 쓰는 경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what을 딱 주었어요. 시험장에 갔더니. 그리고 쭉 뒤에 이렇게 불완전 문장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는데 앞에 이렇게 선행사라고 생긴 명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얘는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얘는 딱 맞는 거예요. 선행사라고 생긴 게 없고 여기 불완전문이면 맛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대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불완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여기 선행사는 없고 대시 쓰였는데 불완전문이 들어가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불완전문일 때는 what을 써야 되는 거고 불완전문일 때는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선행사가 있어야지 tha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요즘의 대세의 문제가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격에 관련되어 있는 후후주음을 선택하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정용법의 위치를 쓰는 경우나 또는 전치사 위치가 뒤에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가져오는 전치사 위치가 뒤에 완전문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딱 이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302쪽 보겠습니다. 302쪽. 유사관계대명사 definition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사하다.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그러면 as, but, then 세 가지가 있다. 누구나 아는데 초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앞에서 앞 시간에 배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또는 선행사는 없지만 불완전 문장을 이끄는 what이냐 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유사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자리에 사람, 사물, 동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the same 선행사, such 선행사, as 선행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선행사는 저 뒤에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쓰자라는 게 포인트고요. 앞에 선행사 자리에 비교급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뒤에다가 then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준한 것을 쓰자. 이게 바로 우리가 취지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부정어구가 이렇게 있다.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뒤에는 but을 쓰자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대명사에서 유사관계대명사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보세요. There is no one. 자, blank knows the rumor.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하는 소문을 알다. 소문, 그 소문을 알다. 아무도 없다. 그 소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뭐뭐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동사 들어가고 여기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와 동사 사이에 종속접속사 써줘야 되죠. 종속접속사 중에서도 동사 목적어를 뒤에 두고 여기 대명사 역할 여기에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동물이다가 아니라 부정어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벗이 된다는 거죠. But. 그래서 그 소문을 알지 못하는, 그 소문을 알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소문을 안다. 이게 유사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죠. 보세요. He is not such an honest man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 I have always expected 썼습니다. 이 문장을 썼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앞에 문장은 그는 그런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항상 기대했었던 그런 정직한 사람. 그러면 나는 항상 기대해왔어요. 무엇을? 이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잖아.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불완전 문장은 관계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주어 동사 앞에 whom을 써? 또는 that을 써?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such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하게 선행사를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such에 입각해서 as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as 내가 항상 기대해왔던 그런 만큼의 그런 정직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유사관계 대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3페이지까지 포인트. 자, 304쪽입니다. 관계부사와 복합관계부사 똑같아요. 앞 시간에서 배운 관계대명사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대명사.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도 될 수 있고 부사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사가 ever를 가지고 복합관계부사가 되면 이때는 반드시 부사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어학자들이 잘 찾아놨어요. 우리가 고충을 덜 수 있어요. 복합관계 부사가 부사절밖에 안 돼요. 명사절 못 써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마디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등장할 수 없는 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이게 반가운 일인데 어찌 반가운 것인지 볼까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게 복합관계대명사였어요. 그러면 복합관계부사도 똑같아요. 복합관계부사는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 플러스 ever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양보 의미의 부사절이에요. 양보 의미의 부사절. 명사절 안 돼요. 부사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no matter how,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이 정도. 그죠? At any time when, at any place where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 where, ever, when, ever, how, ever. 자 봐요. 근데 관계 부사는 완전문을 이끈다, 불완전문을 이끈다, 완전문을 이끌었잖아요. 관계부사가 완전문을 이끌었으니까 복합관계부사도 완전문을 이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완전문이에요. 아 선생님 완전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불쌍한 어린 양들을 위해 또 설명해야지. 완전문이란 형식이 1형식이 됐든 2형식이 됐든 3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관계부사 뒤쪽에 있는 절을 분석해보니 이 형식이네, 사형식이네, 오형식이네, 요렇게 형식 구분이 되면 이걸 완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뒤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장소,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관계부사가 where는 장소 개념이 없는 거고 when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고 how는 방법의 개념이 없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붙여서 완전문이니까 자, 얘들은 부사절밖에 안 돼요. 뭐뭐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식으로, 라도,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 요거 하나가 조금은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됩니다.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붙여 쓰고 그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가 however, 그죠? 그 다음에 difficult, 그죠? It may be,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you can do it, 그죠? 당신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difficult가 비동사에서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however나 how 같은 부사는 자신 옆으로 당겨서 부사 형용사를 붙여 쓴다. 이게 바로 큰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304페이지에 거기에 도표를 보시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부사 외에는 in each나 at each로 바꾼다. 관계부사 외에는 on each나 at each로 바꾼다. 그리고 why는 for which, how는 in which가 된다.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도 이제 how는 요즘에 선행사나 아니면 how 중에 하나만 씁니다. 언어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같이 절대적으로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으르렁대죠. 그죠? 네? 그것처럼 언어도 똑같이 언제나 the place, where, the time, and the reason why가 아니라 the way, how만큼은 서로 따로따로 등장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의 ever인데 모두 다 양보적 부사절이 있죠. 보세요. Whenever she is in trouble 다음에 콤마 주절이 있죠. 그러니까 부사절이고 2번 테마에 you may sit 너는 앉아도 좋아 wherever you like 너가 마음에 드는 곳 어디에서라도 즉 주절 뒤에 부사절 하고 있죠. 넘겨줍니다. 복합관계부사 however는 형용사 부사를 당겨 쓰고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however hard you may try 너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이때 hard가 try 다음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stupid가 비동사 뒤에 나온다든지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역시 그 점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거기 1번 문제 대표적이에요. 볼까요?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Please explain to me how to join a tennis club. 자, 부디 설명해 주십시오. 자, to me를 괄호로 묶어요. 자, reading comprehension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수식 요소. 자, 단어 하나, 단어 두 개, 단어 세 개 이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1번 수식어라고 했어요. 그냥 단어가 very good, so good, 그죠? 이런 식으로 almost done 이럴 때 앞에 나오는 단어는 so very almost는 단어 하나로서 수식어가 됩니다. This time 이번에는 next year 내년에는 그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이런 게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all day long all over the world 이런 것들이 모두 수식어인데 첫 번째 수식어. 두 번째 수식어는 전치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수식어. 그 두 개만 잘 찾을 수 있어도 문장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됩니다. 그죠? 버려야죠. 버려야 자꾸만 정돈이 되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여기까지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who, whose, whom 이렇게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는 which 지금 배우고 있는 of which 또는 whose 그죠? which 또는 that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유사관계대명사 as, but, then 이런 것들
이렇게 다섯 번째 수식어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식어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을 만드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식어가 시간, 조건, 양보, 그죠? 이유, 원인, 부대 상황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번에 please는 부사로 묶어주고 to me는 괄호로 묶으면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How to join a tennis club.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는 법을. 그래서 여기 explain은 사실 사형시 불가 동사입니다. 동사 생각해 보세요. explain, introduce, announce, describe, suggest, confess. 사형시 불가 동사. 그죠? to me가 to를 제거하면 틀립니다. 나에게 테니스 클럽에 합류하는 법을. 3형식 문장 됐습니다. 두 번째는 she never listens to the advice. 그녀가 결코 충고를 듣는 법이 없다. 문제 크죠? 그녀가 결코 충고를 듣는 법이 없다. Which I give it to her. 내 위치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 내가 그녀에게 충고를 준다. 자, 충고란 말이 it가 돼서 그렇지 which 다음에 불완전 문장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죠? it를 제거해주고 선행사를 앞에 두는 것이 관계대명사. 따라서 위치가 it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다. 오케이? 자,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불완전 문장인지 확인하러 가려면 선행사 확인하고 불완전 문장인지 보고 거기에 선행사를 대입해서 문맥이 잘 통한다. 그죠? 이러면 잘 쓴 건데 죽음은 보세요. 어드바이스 자리에 it를 넣어서 틀린 문장.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It was raining in the mountains. 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Made the fresh green. 자, fresh green of the leaves. 아주 신선한 잎사귀들을, 녹색 잎사귀들을 all the more, 더더욱 graceful, 우아한 모습으로. Made라는 불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the fresh green of the leaves. 목적격 보어 all the more graceful. 그러면 앞에 절이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접속사가 될 만한 것들은 1번, 2번, 4번. 3번이 된다면 왜 안 되죠? 주절, 콤마, 주절. 주절, 콤마, 주절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둘이면 재판을 해서라도 내가 주인, 너는 종속절, 종.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컴마 돼서는 안 된다의 원칙에 따라서 2번 컴마와 또 안 됩니다. 명사절이 컴마로 분리되어서 있어봐요. 와절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다만 불완전절이지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문장 속에 주어 목적어 보호가 컴마로 분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지. 따라서 컴마 which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308쪽에서요 거기 보시면 6번 보세요. 의미가 비슷한 거. There is no one but. But에 밑줄 치십니다. Believes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녀가 말하는 것 다 믿는다는 거죠. 아우, 신뢰도 짱. 그죠? 신임 짱이에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때 but는 무슨 대명사? Believes란 동사를 이끄는 불완전 문장이니까 유사 관계 대명사. 그렇다면 그거와 같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what? 에? what 이거 아니고 유사 관계 대명사 1번 there is no one that not 6번에 2번 정답이죠. 자, 아 여기 지웠는데 유사 관계 대명사 but은 that not의 뜻이다. 뭐뭐 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what she said. except one은 전명구로서 두 번째 수식어로 묶어버리고 except one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말한 것을 믿는다. 한 사람은 안 믿는데요. 자, 네 번째 only one person 단지 한 사람만이 only 아니고 one sorry 검증한다고 했는데 자 only one person believes 단지 한 사람만이 믿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을 아니죠. 믿는 사람은 없다. 전혀 안 믿는다는 거죠. 아니면 제시된 문장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everybody believes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걸 믿는다는 거죠. 자, 6번에 2번이 정답. 유사관계 대명사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넘기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자,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13번 문제 볼게요. People in Seoul. In Seoul 두 번째 수식어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Who are used to living in apartments? 거기까지 마찬가지로 묶어주시면 거기에 후부터 후라는 관계대명사절 다섯 번째 수식어를 apartments까지 그러면 후절 번역하고 in Seoul 번역하고 people 갑니다. 아파트에서 be used to ing는 뭐예요? 비스타인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아파트에서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서울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후가 서울을 받은 게 아니고 people을 받은 거죠. 저 뒤에 to fill the us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아파트에 고층에 20층, 30층에서 뭐 땅을 밟을 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people이 주어니까 또 동사를, 또 주어를 day라고 쓸 수는 없어요. people 주어, day 주어, 주어 주어 또 싸워. 동사 같이 붙어도 싸우는데 주중부터도 주어 주어부터도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2번 동사, 3번 동사, 4번 준동사, 4번 버리고 2, 3번 중에서 people은 복수 취급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 Have a little chance. 거의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니다. 312쪽 보시면요. 거기에 19번. 틀린 거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There is no one but does not. but하고 not을 동그라미 쳐요. 유사관계 대명사 but은 than not의 뜻이니까 요즘에 이런 게 이제 문제 추세입니다. 한 세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봐봐요. Despite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전치사죠, 당연히. 얘하고 같은 의미가 in spite of다. 그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늘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같이 붙여서 외웠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Despite of. 습관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조금 더 이제 차원을 약간만 높여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Dispense with 하면 뭐뭐 없이 지내다예요. Dispense with. 뭐뭐 없이 지내다. 근데 얘는 do without입니다. 뭐뭐 없이 지내다. Dispense with 뭐뭐 없이 지내다, do without. 자, 여기에서 dispense with, do without인데 이것도 시험에 가면 이렇게 내와요. Dispense with가 아니라 dispense without. 없이 지내다 하니까 얘를 자연스럽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기억하려고 쓰고 또 쓰고 그죠? 빡빡이 막 하고 입으로 외워보고 근데 그게 질서정연하게 탁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정신 상태가 똑바로냐? 너 제정신 차린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틀리지 않고 끝까지 그저 실수하지 않는 게 실력이지 나도 알아요. 너도 알고 다 아는데 좀 그죠?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좀 실수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통과되는 건데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시험에 떨어지는 거지. 결국 일본의 but does not believe를 not을 지워주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래서 but 자체가 된 not이니까 거기에 not을 중복했을 필요 없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19번에 1번 세 가지 종류가 우리의 시험 문제를 내는 패턴입니다. 자,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거기에 25번 보세요. 25번
자, the sojourn blank whose skill her life depended came to this country from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과 의사 됐고요. 후주는 스킬이란 명사 앞에 후주는 소유격인 거 알죠? 그럼 후주 앞에 뭔가를 채우란 얘기인데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여기 전치사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전치사 위치는 들어봤어도 전치자 후주는 못 들어봤네. 이게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죠. 전치사 위치가 되면 후주 명사 앞에 전치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주 명사 앞에 전치사 쓰는데 그 뒤에 her life가 후주 스킬이 이끄는 절수의 주어야 그녀의 생명이 depended 의존하고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의사. 그러니까 그 의사의 스킬로 그 환자의 생명은 depended on, o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해체했다가 붙였다가 해체했다가 붙였다가 이런 걸 늘 합니다. 늘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늘 공부해요. 그럼 이거 왜 하나? 짜증나 이러겠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수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숙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운전을 10년 이상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까지 가는데 하나하나 A, 엑셀을 밟고 서서히 뛰고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나브로 그죠? 아로메리컬리 쫙 이루어지는 거. 그 숙달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숙달된 사람이 실수를 덜 하겠어요? 한두 번 그냥 이해한 사람이 덜 하겠어요? 숙달된 자가 더 하는 거죠. 고생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합격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공부 스타일이 야행성이다. 그건 우선 좋아요. 괜찮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타일대로 가는 게 좋아요. 꼭 뭐 아침에 반짝 일어나서 밤 10시, 11시면 딱 자고 뭐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은 계속해서 평상시에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제 전투에 가서는 그 연습의 숙달을 그냥 딱 풀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her life depended on surgeon's skill이란 말이야. 그녀의 생명이 그 외과의사의 기술에 딸려 있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의사가 came to this country, 이 나라에 왔어. 어디로부터? From Korea, 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depend on. 자, 25번의 문제는 on이 정답인데 자, 이런 겁니다. 별표 3개짜리 전치사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 위치는 뒤에 완전문이 나와야 돼요. 그 완전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문장. 2형식, 이렇게 3형식이 되느냐, 4형식이 되느냐, 5형식이 되느냐. 자,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주어 BPP의 수동태가 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이 주어 BPP가 되더라도 완전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 두 개 나오잖아. 똑같이 수동태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간접 목적어가 나가서 나올지 직접 목적어 나올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주어 BPP 플러스 직목이 들어가 있는 3형식 문장 이것도 완전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5형식 문장도 수동태가 되면 주어 BPP가 되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가 주어 뒤에 주격 보호로 남아서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나간 거니까 이런 게 다 완전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다리는 아니고 도사는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를 검증해야 돼. 이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전치사 위치 뒤에 완벽한 문장이 검증이 되면 전치사를 제대로 썼느냐 검증해야 돼. Depend on. 끝.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16쪽을 보시면 28번 문제 보세요. Who is the boy? 저 소년은 누구입니까? 저쪽에서 오고 있는 소년. Who is의 is 동사 절. is coming의 is 절. 그럼 절과 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접속사. 1, 2, 3, 4번 중에 다 접속사네.
그런데 그 소년을, 저쪽에서 오고 있는 저 소년을 수식하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이즈란 동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동사가 있어. 여기 주격서, 소유격서, 목적격서. 후 쓰거나 대 쓰거나. 그죠? 후 쓰거나 대 쓰거나. 근데 후는 없네. 2번이 정답. 대스 쓰면 되죠. 그리고 누가 그 소년이냐 해서 의문사가 선행사일 때는 대뜸만 써요. 정리. 여기 의문대명사, 의문사 또는 all 또는 사람과 사물 또는 디온니, 더베리 또는 더 서수 또는 바디 띵 또는 원. 자, 이런 것들이 선행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댄만 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왓을 안 쓰고, 아, 왓은 못 쓰죠. 위치를 안 쓰고 댄만 쓰자. 댄만 쓰자. 댄만 쓰자.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후라는 선행사를 가지고 의문사라고 봤으니까 됐을 써야죠. 2번이 정답.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2번 보면 잘못된 부분. The politician from the third district. From the third district. 두 번째 수식어 묶어주시고. Try to make tried의 동사. 제3지역구 출신의 정치가가 make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 누구에 대해서? On whomever라고 되어 있는데 후에버나 후메버 선택할 때 앞에 전치사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그렇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인데 후에버 뒤에는 동사 있고 후메버 뒤에는 주어 동사 있고. 그러면 봐봐. 전치사 신경 쓰지 말고 후메버 워즈 맞아 틀려? 틀렸지. 워즈가 비동사다 모르는 사람 있어? 큰일 나. 워즈 비동사야. 동사는 뭐야? 동사. 동사 좀 써주세요. 야, 동사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동사편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동사 그러면 본동사, 준동사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동사 그러면 절을 만드는 동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am, are, is, was, were 이런 게 있으면 동사죠. 그죠? 그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must, should, ought, 그죠? 그 다음에 could, might, 그죠? 이런 거, would, 이런 게 있으면 저도 뒤에 동사 원형 가지고 동사 이런 게 나오든지 이런 게 나오든지 또는 do, does, did, don't, doesn't, didn't 이런 게 나와도 동사. 그 다음에 have, has, had 이런 게 나와도 동사. 물론 요것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절을 만드는 동사이고 한 가지 더 보세요. see, saw, seen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앞에는 동사고 얘는 과거 분사죠. 그죠? run, ran, run 이때 앞에 두 개는 동사죠. 그 다음에 think, thought, thought 앞에 두 개는 동사죠. 또는 put, put, put 앞에 두 개는 동사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ABC형으로 달리 바뀌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냥 암기한 상태면 금방 얘는 동사,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네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든지 이게 나오든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검증해야 돼. 이건 눈으로 여러분이 아이 컨택이면 여기 있는 건 다 100% 잡아낼 수 있어.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95, 95%가 이거예요. 여러분 딱 5% 부족해서 공부하는 거야. 에? 5%만 여러분 연습하면 돼. 인생이 바뀌어. 5%만 긴장하고 챙길 때까지 고고고 아시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믿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긴장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그죠? 이 엄청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졸리다고 졸 때가 아니에요. 긴장 풀고 턱 꼬이고 인강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긴장하고 매일같이 일신 후일신 조금씩 여러분이 껍질을 벗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의 그 희열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32쪽의 후메버는요, 워즈가 동사다. 후에버 정답이야.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8쪽에 나와 있는 부분, 거기에서 36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플지라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 그쵸? 급하게 먹으면 오히려 맛있게 먹은 거 다 토해야 되니까. 근데 밑에 내려가봐. 예?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도, 든, 지 이런 말들이 보이면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를 찾아야 돼요. 뭐뭐라도 뭐뭐든지 그러면 ever 붙은 말을 무슨 찾아. 그런데 ever를 붙었던 말을 찾아보니 however hungry야, however you are hungry야. however 특이한 복합관계 부사죠. 형용사 부사 자기 옆에 당겨서 뭔가 자기를 보충하고 주어동사 들어갑니다. 4번 정답. 너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you should eat slowly. 천천히 먹어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런 관계 대명사와 그리고 지금 주로 배웠던 관계 부사나 복합관계 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뭐 좀 세부적인 사항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예상 문제를 풀 때 필요하고요. 핵심적인 걸 자꾸 반복하세요.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급하다 막 넘기고 뭐 빨리 돌리고 2배속 3배속으로 해서 터치다운은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잘 모르면 질문하고 또 이래서 여러분이 서서히 하나씩 극복하는 그 취미와 그 희열로 시간을 채우시면 언젠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Dreams come true. 그죠? 자, 다음에 나오는 이제 형용사 파트는 조금 좀 냄새가 달라요. 잠깐 쉬셨다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